응, 마니아. 내가 지금 제보자 만나러 왔거든. 아유, 우리 집 근처다. 내가 오늘 집 가서 자고, 그리고 내일 갈게. 안 된다. 내가 오늘도 안 들어가면 아빠한테 다리 몽둥이 다 부러진다. 그래, 상황한테 전해주고. 그래, 알았다. 자라. 이 형님 또 한 건 해 갈게. 그래. 그 제보자님 혹시 그 그들이 엄마한테 계속 이상한 약을 주고 있었어. 홍소린 기자가 약을 끊게 도와줘서 엄마 정신이 돌아오고 있어. 그 약에 대해 조금 더 증거를 찾으면 언론에 내보낼 수 있을지도 몰라. 그리고 그 교주, 약물을 만들려고 한 게 내가 처음이 아니야. 전에 성폭행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, 그건 내가 녹음했어. 교주 과거를 뒤지면 죄를 더 찾을 수 있을 거야. 그러면 여길 무너뜨리고 진짜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? 그때까지 너희들도 조심해. 네가 전에 알려준 할머니가 다녔다는 교회에 찾아가 봤는데 그 할매들 교주 따라 나온 거 맞다. 그리고 그 인간 돈 주고 목사직도 사고 외돈 횡령에 여자 문제도 있었던 것 같다. 인재 업데이트가 맞네. 조만간 디데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연락 기다려둬. 그러면 네가 준 정보들을 가지고 탈출 루트는 우리가 만들어볼게. 니들이 누굴 건드렸는지 이제 좀 실감이 나지? 누구냐? 무슨... 너랑 같이 돌아다니는 그 지시새끼 같은 놈들이 누구냐고.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혼자 다니는... 형이랑은 다녀와서 놀자. 알았지? 아, 놀래라. 아이고, 깜짝이야. 아, 동철 씨, 여긴 무슨 일이에요? 아, 오늘이 합숙 첫날이라 잠이 안 와가. 아, 산책을 하는데 조사도님이랑 그 완덕 형제님이 산속으로 막 급하게 막 뛰가시길래 궁금해서 따라와 봤어요. 동철 씨는
호기심이 참 많은 성격이구나. 지 친구들은 뭐 맨날 오지랖 놀 때가 뭐라 카던데. 동철 씨, 내가 삼촌 같아서 충고 하나 하겠는데 여기서 자꾸 그렇게 개별 활동하고 그러면 안 돼요? 근데 저는 진짜 두 분이서 급하게 가시길래 걱정이 돼가지고 도와드릴 거 없나 그런 건데. 아이고,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자, 이제 내려갑시다. 예. 아, 저 근데 완덕 형제님은? 먼저 내려갔어요. 벌써요? 네. 또 왜 그래요? 아, 아니 방금 뭔 소리가 난 것 같아갖고. 고양이 소린가? 갑시다. 아 근데 정훈이는 어디 갔노? 안 온다 카던데. 근데 그 새천국 결혼식이라는 게 40일 후에 한다 했지. 인자 열흘 지났나? 40일? 설마 중간에 앞당기는 건 아니겠지? 안 그러길 바라야지. 그럴 수도 있다는 기가. 새하늘님의 계제를 받아 날짜를 다시 잡아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가 어느 순간 새하늘 계제를 받았다고 해버리면 40일이란 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다고.